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한파의 날씨에도 길게 늘어선 대기줄. 보라,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저희 성북구 정릉에서 왔고요. 하나라도 건져가자. 하나라도 건져가자? 하나라도 건져가자. 동작구에서요. 동작구. 동작구? 네네.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, 여기까지? 한 시간 좀 더 걸린 거예요. 더 걸렸어요. 필요한 물건 뭐든지 기우이 하나라도 다 가야 되겠다. 아, 싼 물건을. 좋고 싼 물건이잖아요, 여기 다.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든 건 바로 이거. 일단 원하는 제품을 골라 응모권을 넣고 나면 추첨을 통해 1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답니다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니고요.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경품 행사랍니다. 이거 텐트 했으면 좋겠는데, 이 텐트는 어디? 텐트. 어. 얘는 붙이는 건가 보다. 그치, 얘 붙이는 건가 보다.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. 또 다른 행사도 있다는데요. 왜 여기 왜 붙이신 거예요, 저거?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저 반의 반값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위바위보라고요? 가위바위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걱정되네요.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반값도 아닌 반의 반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100만 원이 넘는 안마 의자도, 200만 원이 넘는 TV도, 세탁기는 물론 필수 가전인 냉장고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. 이걸 여기 TV 작은 데다 넣어야겠다. 여기다가. 오케이. 나 얘 넣고. 얘도 넣고, 얘도 넣고. 우리 돼지띠가 운이 엄청 좋대요. 이 친구가 돼지띠인데 이 친구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. 잘 되게 세탁기도 너무 좋고 이뻐서 네. 될 것 같아요. 집에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애들 그 호흡기 질환이 좀 있거든요.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